이승현 씨 아버님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아, 너무 멋있으세요. 역시 원조. 와, 너무 멋있다. 와, 피지컬이 와, 진짜 어, 멋있으시다. 모델, 네. 모델이셨군요. 와. 모델 출신이라 멋있네. 달라요. 잘 빠르셨어. 목도리가 너무 예쁘다. 모자하고 너무 딱 맞게. 진짜 멋쟁이세요.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아까 거기가 어디예요? 응? 거기 가보면 알아. 가보면 아는데 내가 가는 데를 알아야지 가지. 어, 떡집 가는 데 있잖아. 부여 저, 어, 시장? 저, 어, 시장 쪽으로. 네. 여기 지하로 들어가. 어. 여기요? 어, 여기 지하도. 거기가 여기예요? 도대체 여기는 어딜까? 여기서 뭘 하실까? 고스톱 치시나? 네, 그런 생각 있었죠. 뭔 소리가 나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여기 저 친구들 그 있어 가봐. 아니 그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네? 따로 와. 음악 소리가 멀리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데? 뭐 사바레야? 색소폰 소리인데. 아, 어머 어머 어머. 와, 대박. 아, 닥준 친구. 우와. 연주하시는 곳. 우와. 모임 리더스라는 모임인데 같이 노래하는 사람들, 어, 악기 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또 색소폰도 불고 연말에 송년회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시우 씨 몰랐구나. 전혀 몰랐어요. 아이고, 오랜만이다. 자,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만나네. 안녕하세요. 잘났어. 와, 야. 저희 이거, 뭐, 어, 좋아요. 인절미 만드셨어요? 저하고 아버지가 같이 만드셨어요. 어, 둘이 만들어서. 아, 그래. 아이, 고맙지. 야. 집에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러니 맛있지, 그냥. 네. 이게 인절미 먹어야 오래 산다고. 네. 그래. 어, 여기다 놔. 여기, 네. 여기, 여기다 네. 놓고. 네. 먹자고, 이렇게 놓고. 너도 먹어야지. 너도. 아, 난 뭐, 먹었어. 먹었어? 그럼 구경만 해. 야, 야. 이 꿀을 듬뿍, 네. 듬뿍 발라도 예? 등불 많이 발라야지. 등불 많이 발라야 돼요. 그래? 예, 네, 그러면. 한번 드셔보세요. 이야. 저 한번 옛날식으로 해봤어. 뭐지, 반짝반짝. 아, 저분은 너무 화려하세요. 예. 네. 저분은 미스터 트롯 준비하신. 딱인데? 나도 이게 이제 오래간만에 뭐 만들어보고서. 밥알이 좀 씹혀. 아직까지 응? 들쳤지? 아니 이게 다 밥알 다 들쳤지? 어? 저거 하지는 못해. 아, 다 하지 못해? 좀 씹히고 해야 맛있어. 그래? 어. 아들 또 보여주시네. 맞아. 아이고 이거 떡 만들라고 힘들었군. 내 이거 떡 줄여보니까 그래. 무지하게 힘드는데. 그럼. 네, 무지하게 쳤어요. 그냥 무지하게 쳤어. 쪽쪽 달라붙어가지고 이러려고 계속 쳤어요. 시우가 이거 만든 건 떡은 전국에 뭐 먹은 사람 없을 텐데. 그럼 없지. 예, 이거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어? 그렇죠. 맞아. 해외 팬들이 얼마나 부러워할까. 아버지는 네네. 우리 멤버거든. 네네. 우리 섹스원 멤버인데 넌 모르지. 처음 보지. 네, 그럼요. 처음 뵙죠. 여기서부터 할게요. 네. 제일 선배야. 아. 83. 아. 83이요? 어. 놀랬지? 야. 너 헬스 동기야?
헬스? 아, 운동도 잘해. 그렇죠, 운동 좋아하시죠. 얼마나 되셨어요? 그 오래됐어. 한 10년 이상 됐어. 오래됐지. 아. 그리고 여기는 이거 전현무. 우리 제일 막내. 네. 70이야. 70이라고요? 어. 놀랬지? 동안이지? 70? 와, 아, 70? 진짜? 너무 젊어 보이신다. 와, 그리고 40대 같아 보이시는데요? 그니까. 와, 엄청 동안이세요? 어우,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여기는 서울에 있을 때 네. 고등학교 때 밴드 좀 하시고 그리고 음악성이 아주 뛰어나. 색스폰, 네. 짝재기 있고. 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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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아 여기 노래. 와 보컬이세요? 아 중요하네 보컬. 오, 아 메인 보컬. 메보? 와. 아버지 노래 부르는 거 제가 거의 못 봐가지고. 응? 노래 잘하세요? 잘해 잘해. 목소리 좋고. 야 역시. 그럼. 팝송 같은 거 잘하시죠? 팝송은 끝내줘. 아 그래요? 그럼. 많이 알지. 끝내줘. 저런 취미가 있는 거 자체를 모르셨던 거예요? 예, 전혀 몰랐어요. 그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잘 몰라. 제가 이번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줄 제가 몰랐던 거가, 야 내가 정말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 예,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의 취미가 뭔지, 뭘 좋아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들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에휴, 아들들은 왜 이럴까? 당연히 노래 연습장 오는지는 몰랐어요. 노래 연습장 몰랐어? 저기 친구분들 친구분 만나러 온다고 그냥 떡 갖다 주신다고 하더니 막 옷을 차려입으시더라고. 그래서 맨날 잠바만 입고 그러시다가 코트도 입고 또 이렇게 머플러도 하시고 한참 멋을 부르고 오셨어. 아 인물이 좋잖냐. 네. 키도 크고 인물이 좋아서 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 해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말이야. 하실 거잖아요. 역시 부여 전현무라. 아 옛날에 내 아버지도 모르지 어려서. 모델 일기생이야 일기생. 알아요. 알아 그거는 어떻게 알죠. 아냐 그거. 패션 모델도 하시고. 이야. 멋지시다. 광고도 한 100편 넘게 찍으시고. 너무 멋있다. 김영애 씨하고 한국 쉐딩 모델 거기 같이. 요즘 얼굴이 요즘. 좋아하고. 야구로도 하고. 와 진짜 쾌남이다. 저 여기 시골에서 썩을 사람이 아니거든. 네네네. 아깝지. 근데 이제 한 가지 남은 건 네가 문제더라고. 네. 너 장계 가야지. 결국은 저 얘기로 또. 와서 있는 똥만 하면 뭐하냐. 장계 갈 생각을 해야지. 네? 뭐 때 되면 뭐. 때 되면 아니야. 때 되면. 사람은 결혼해야 돼. 결혼해야지. 그래야지 너도 자녀가 더 네. 굳건하게 지내. 명절인가 보다. 그렇죠. 이제 뭐 얘기도 많이 했잖냐. 네가 또 개운 거 잘 먹고. 네. 그랬으니까 아빠 한번 노래하는 거. 네. 노래 한번 멋있게 그거 들어봐 한번. 아. 한번 봐. 어? 기대되는데요. 어? 되게 기대돼. 그래. 궁금해. 그거 하자고. 어떻게 멋있게 하나. 어? 불러보신 적 있어요? 아들 앞에서? 불러본 적 없어. 노래. 그냥 걔들이 뭐 나 노래하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같이 노래방 다니고 이래는 좋은데. 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구나. 그런 것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가 봐. 나하고 조금 그런 건 다른 것 같아. 시우가 같이 가자고 하기도 그렇고. 그 말이 선뜻 안 나오시지. 또 그렇더라고. 그래서 같이 못 갔어요. 노래방 한 번 못 갔어 같이는. 아 어때? 어때? 해봐. 조금만. 그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앞에 나와서 노래 부르는 모습 직접 이렇게 본 건 처음이에요.
정말 노래 그렇게 그런 모임까지 나가면서 좋아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완전 다른 모습을 봤네요. 아, 저희 프로 덕분에 신기한 경험 많이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가요. 가. 괜찮아요? 네. 보랏빛 엽서.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음정이 굉장히 정확하시네요. 어려운 노래인데. 아. 잘했어. 잘했어? 아유, 목 아프네. 이야. 의외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노래 부르실 때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예. 아, 내가 음악을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좋아했어. 세시봉 그때 있었고, 그 뭐 종로의 디션에도 있었고, 뉴월드도 있었고, 뭐 이래서 매일 가다시피 했어. 음악 강의실을. 그래서 친구들은 거기서 만나고 이제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야 진짜 너무 멋있다. 서울서 디제이너로 따고 시골로 낙향을 해서 그간 많이 여러 가지 농사도 접고 그랬는데 재밌었어 그럴 때. 난 추억이지 뭐. 근데 사실 우리가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로만 인식을 하는데 우리랑 똑같이 꿈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랬던 그냥 청년이었잖아요. 근데 자꾸 있는 것 같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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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역할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평생.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고 맞아요. 무슨 꿈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무슨 그치. 취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날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맞아. 아 오늘 또 녹화를 끝내고 한번 아버지께 네. 전화를 드려서 너무 좋다. 네. 취미가 뭐냐. 아버지 너무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야 왜 그래? 뭐 그 취미가 뭐다 그러면 알았다. 그리고 끊을 것 같습니다. 뭐야? 잘 알겠습니다. 뚝! 그냥 오늘은 고고까지만. 예, 고고까지만. 좋네요. 아. 잘했어. 어디 잘 부른 것 같으냐? 어떠냐? 아, 목 아파가지고. 잘 부르시는데? 감기 걸려 안 나와. 안 나와? 아, 감기 걸려. 아. 야, 잘하지, 아빠. 아, 너무 잘하시는데? 너 처음 보지, 이런 거?
처음 봐요. 저는. 그치? 네. 그 앞으로 이제 부여의 가수를 만들라고 우리가. 부여의 가수. 부여 가수를 만들라고. 너 한국지 할래? 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왜? 너도 뭐 하나 해라. 한번 해봐. 너도 노래 잘하냐? 아니 아니. 못하지? 어, 여긴 잘 네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누구야? 뭐야? 아이고 뭐야? 뭐야? 그대여 나의 눈을 봐요 그대의 눈빛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어, 임영웅 씨한테 안 뒤지는데요? 어, 노래 잘하네 진짜 어, 너무 좋은데요? 목소리 너무 좋다 너무 못해요 저. 한번 해봐 아니 아니 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옛날 동요 같은 것도 괜찮아 야 근데 못하는 게 더 멋있어 근데 노래 뭐 잘하면 안 되는 거야 못하는 게 왜 되겨? 아니 아버지하고 둘이 그렇지, 하나 부를 거를 그래. 선택해가지고 하나 불러봐요 그래 이거는 해야 돼 아, 해야 넘어간다 이거는, 어, 이거는 해야 넘어 쉬운 거 뭐 없어요? 쉬운 거 아니 아니 뭐 아는 거 아는 게 뭐 너 아는 거래 그 백마강 달밤이 그 노래 저 부여 노래 그 저 부여 노래 할 줄 백마강 백마강의 밤에 그 부여 사람이 뭐 그 노래는 알아야 돼 꿈꾸는 백마강을 얘기하는 거야 그 옛날 노래 이거 마강 달밤에 물새가 울어 잊어버린 옛날이 애달프 이렇게 손 올렸던 모습이 처음이라서 어? 어 진짜? 야 아버지의 또 이런 모습도 있구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께 이렇게 손을 올리시는 거가 되게 저한테는 이렇게 가슴을 약간 울리는 느낌?